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돈도 뺏기고 다 죽게 됐어. 얻어맞아가지고.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 레위인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그 주막집에 그 사람을 맡기고 주막 주인한테 돈도 주고 더 필요하면 내가 다시 와서 치료비 다 줄 테니까 잘 돌봐달라고 하고 갔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들은 주로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인 얘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교훈은 그 얘기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뭐냐 하면은 우리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아야 천당에 갈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얘기의 주제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불쌍한 사람들을 잘 돌봐주는 사람은 천당에 갈 것이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뭐예요? 지옥에 갈 것이다. 이런 교훈이 된다 이거죠. 과연 그런 교훈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그게 뭔데? 그런 표정이야. 그렇죠? 지금. 근데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꺼내는 걸 보면은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렇죠? 한번 좀 봅시다. 저도 그런 줄로 알았었죠. 알다가 이제 하나님의 품성을 점점 알기 시작, 깨달아가기 시작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점점 깨달아 알고 가다 보니까 가만히 그렇게 되면 이거 곤란하잖아.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은 착한 놈은 천당 보내고 못된 놈은 지옥 보낸다는 얘기가 아니야. 성경의 얘기는 그런 얘기가 뭐예요? 아니다라는 것은 제가 이제 여러 이 생명을 깨달으면서 이제 그런 개념을 확실하게 가지기 시작하면서 그 얘기를 다시 읽어보니까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고 하면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고 그 분리는 품성의 오해로서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이 됐고 질병이 생기고 결국 죽게 되었다. 그래서 이 타락으로부터 이 죄로부터 구원받고 질병으로부터 회복되는 것도 결국은 관계의 회복에서 일어났다. 관계의 뭐요? 관계의 회복. 사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도 관계의 회복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지금 이렇게 답을 드려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도덕적인 분으로 도덕을 가르치는 분으로 착해야 된다. 그 사실 뭐 착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 착해야만 천당 간다. 는 얘기를 그렇게 뭐 복잡하게 할 필요 있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그렇게 하셨냐 하는 것을 다시 재조명해 봐야 되겠다 이거죠. 자. 자, 이 얘기는 사실은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가 아닙니다. 왜? 선한 사마리아인은 잠깐 나왔다가 어떻게 해요? 가버렸어.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인을 초점을 맞추고 볼 얘기가 첫째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강도 만난 자만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얘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자의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는 그 동기가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율법사가 묻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그 질문의 요지는 뭡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얘기는 누가 나의 질문입니까? 아, 이웃입니까? 라는 대답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그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그 율법사의 이웃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고 주는 대답이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대란 얘기가 아니고 왜 율법사가 묻는 질문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물었을 때 그래 이웃 내 가르쳐 줄게 라는 그 대답이 이 얘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사가 뭐라고 물었습니까? 맨 첫 번째 질문할 때 어떻게 질문을 했어요? 저건 보시지 마시고, 저긴 답 없어요. 맨 첫 번째 율법사가 예수님께 왔어요. 뭐라고 물어요? 예? 그렇죠.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가만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잠시 놔놓고 누가복음 10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그러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기서 율법사라는 사람의 직업이 뭐 무슨 직업이에요? 모세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 그래서 율법사는 신학대학 교수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때 율법사.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대. 요새 말로 하면 구약학 교수 이 정도 되려.
그 구약학 교수 중에 모세 오경 전공 뭐 이런 정도.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예수를 여기 시험을 한번 해본다. 왜? 이 율법사는 누가 성경을 더 잘 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율법사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를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데 좀 김새일 거 아니요? 예수를 보니까 젊은 친구가 뭐 박사학위도 없어. 없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많이 따르니까 이 별 볼 일 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킨다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율법사의 생각은 뭐냐면은 구원 받는 방법은 나한테 와서 배우라는 얘기야. 내가 율법의 전문가니까 뭐를 어떻게 지키고 무슨 법은 어떻게 지키고 그래서 정확하게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율법사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구원 받는 방법은 누구한테 와서 물어봐야 돼? 자기한테 와서 물어봐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르고 하니까 이제 율법사가 사람들이 많은데 많이 같이 서서 듣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누가 나은지를 보여주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시험하여 가로되.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하고 자기 얘기하고 비교해가지고 판단하라는 얘기죠. 결국 누가 이길 거라는 예상하에 자기가 이길 거라는 예상하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여기에 시험하여 가로되라는 말이 그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진짜 물어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옛날에 그려본 일이 있거든요. 옛날에 병원에서 레지던트일 때 세미나 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레지던트가 쓱 나와서 이제 무슨 발표를 하면은 이거를 똥되게 만들라고 나도 다 알면서 가만 얘기하는 것들을 보니까 이 자식은 이거 질문하면 못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너는 대답을 못할 거지만은 나는 다 알고 있다. 이겁니다. 나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내한테 와서 물어보면 내가 다 가르쳐 준다. 당신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사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율법을 다 지키면은 하나님이 구원해준다. 결국 착하면은 구원해준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야 율법사는. 아시겠어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뭐 하러 오신 거요? 나를 보면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그리하여 나를 보고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뭐요? 회복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거지. 아시겠어요? 이제 이것을 이제 그 율법사와 예수님의 생각은 처음부터 완전히 달라. 이것을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야. 그리고 그 주위에 다 보고 듣고 있는 사람들도 함께 깨우치게 하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뭐라 그랬겠어요? 그 즉석에서 직격탄을 날려서 야, 네가 율법사면 알면 네가 얼마나 알아. 네 생각에는
네 생각에는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걸로 생각하지? 너 웃겼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다시 깨달아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영생이야. 이래버리면은 율법사도 못 알아듣고 주위 사람들도 무슨 소린지 못 알아듣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제가 예수님 마음을 잘 알겠더라고. 왜? 강의를 해보면 아는 거야. 잘 몰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기를 해야 이제 가까스로 알아듣는데. 제가 착한 놈 권해주는 게 아니라 그거 이미 얘기를 많이 했는데도 이 사람은 아닌데 뭔데 그런 식이요. 하여튼 우리는 세뇌가 돼야 이 세뇌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다 이거야. 설명한 부분만 이해를 하고 그래서 자꾸 이걸 배워야 돼. 자꾸 아 이 얘기도 그 얘기구나. 아 이 얘기도 그 얘기. 그래서 성경이 온통 이제 보면 성경이 다르게 보일 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때가 실컷 얘기해놔도 이 얘기는 그 얘기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되라는 얘기다. 이러면은 이때까지 얘기한 게 허사야 사실은. 자,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질문하시되 네가 그렇게 잘 안다고 생각하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은 너는 다 안다고 하고 있지만은 잘못 읽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잘못됐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뉘앙스를 이제 품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면 율법상 줄줄줄줄줄 외죠. 그렇죠? 그런데 기록되어 있느냐에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읽었는지 한번 얘기해 볼래? 그 뜻이 뭐라고 생각하나? 그랬더니 율법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뭐요? 사랑하고 여기 보면 너희 주 하나님을 뭐요?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요? 사랑.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 자 여기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거 두 개만 하면은 구원 뭐요? 하는다라고 읽었다. 잘 읽었어요? 못 읽었어요? 참 잘 읽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 대답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르시되 불행히도 예수님이 한 말은 제가 뭐가 맞다 그랬습니까? 대답이. 예수님도 네 대답이 옳도다 그랬습니다. 이 네 대답이 옳도다라는 말은 좀 약간 섭섭한 말입니다. 대답이 옳도다 그러면 좀 곤란하죠. 대답이 옳다. 그렇지. 네 대답은 참 맞는 대답인데
내가 볼 때는 너는 아직도 모른다. 네 대답은 잘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100점 받아도 모르는 거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뭐예요?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보세요. 이 율법사, 구원받게 하는 전문가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대답은 옳다 그래 놓고 그러면 뭐요? 그러면 살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죽었단 말이야. 너 뭘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아직 생명을 받아본 일이 없다. 율법은 줄줄 외고 그 율법의 뜻이 뭔지 대답은 멋있게 하지만은 너는 생명이 없다는 말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말은 뭐를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모른다. 품성을 모르니까 누구도 몰라. 예수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를 시험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살리라. 이 말을 대개 사람들은 아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 네 말이 맞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뭐요? 구원 받으리라.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알맹이가 빠졌다. 예수님은 지금 율법사를 보고 너는 죽었다. 너는 너에게는 생명이 없다. 부디 살기를 바란다. 한번 네 말대로 너희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봐라. 즉 이 말은 뭐냐면 네 대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볼 때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나를 알 수도 없고 나도 모른다. 수도 모른다. 너는 무엇만 사랑한다? 율법만 사랑한다. 예? 율법만 사랑한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생명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율법만 사랑한다는 말은 뭐예요?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예, 도적질 절대 안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 살인 해본 일 없습니다. 저 율법 잘 지킵니다. 도적질도 안 했고요. 살인도 해본 일 없고. 예. 거짓말 안 합니다. 예. 저는 율법 사랑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 이제 여기 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사와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들도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 최고로 잘 지키는 사람이 바리새인. 모세 율법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요? 줄줄 외는 사람. 아시겠죠? 줄줄 외는 사람. 줄줄 외고 그대로 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이 사람들 율법 최고로 잘 지킨 사람들이야. 온 교인들 중에 이 사람들만큼 율법 잘 지킨 사람들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가 율법을 줬는데 너희 중에 율법 지키는 사람이 없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당신 귀신 들린 모양이다. 누가 당신을 죽여야 합니까? 사실 죽일 생각이 없었거든. 근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바리새인과 이때는 죽일 생각을 안 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너희가 어떻게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 죽이려 하느냐는 그 말이 나오기 전에 그 율법을 제일 잘 지킨다는 사람한테 대놓고 뭐라 그래? 너 율법 안 지킨다.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킨다는 말은 나를 죽이는 것과 같아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말은 이 말을 조금 이따가 요한복음 5장으로 우리가 가봐야 됩니다. 너희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 시대 성경이라고 하면은 주로 모세오경을 얘기합니다. 율법입니다. 아시겠어요? 모세가 준 율법에서 율법으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뭐예요? 너희들이 참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서 영생을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참 열심히 공부한다 하는데 사실은 그 율법이 곧 뭐예요? 내 얘기다. 그 율법 속에 나타난 사람, 그 율법이 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너희가 아는 율법하고 다르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뭐예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뭐예요? 아니한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율법을 열면 그 율법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군데? 난데. 너희들은 그 율법 속에 있는 나를 그들도 볼 생각도 않고 율법만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나 아까 요한복음 7장의 말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안 지킨다. 결국 나를 뭐요? 죽이려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사 바리새인들 무슨 소린지 몰라가. 우리가 언제 죽일라 갑니까? 그러는 거예요. 당신 귀신 들렸어?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저희 동문 뭐예요? 서답이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동문서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 보는 거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 그러면서 보세요. 다만 너희 속에 율법은 사랑하는데 뭘 사랑하는 것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이 율법사는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내 이웃을 뭐요? 사랑하여야 한다. 대답은 옳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을까? 왜이 율법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이 말합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맨날 율법을 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감시만 해요. 그래서 잘 지킨 놈은 천당, 못 지킨 놈 뭐예요? 지옥. 이렇게 하는 분으로 알고 있으니까 너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만 있었지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야. 되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닌데 너희 속에 너희는 율법을 죽으라고 열심히 지키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희 속에 없다. 즉 너희 속에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 예. 생명. 자, 다시 누가복음 10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러고 성경을 봐야 재밌어요. 아시겠어요? 한 마디 한 마디가 막 불꽃이 튀는 거예요. 번쩍번쩍. 그냥 근데 우리는 뭐 아이가 대충 아는 얘기네. 그래, 그럼 선한 사마리아는 좀 착해야지. 이렇게 보고 지나갈 얘기가 아니다. 자, 이를 행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한번 사랑해봐. 너는 지금 하나님 사랑이 뭔 줄을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 줄을 모른다. 지금 대개 사람들이 그래요. 교인들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선한 사람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불쌍한 자를 도우는 사람만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 놓고 저 끝나는 찬송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을 그 찬송은 그 뭐요? 그 뭔지 모르고 찬송하는 거 아니요? 그저 없는 거지. 자. 이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번 사랑 뭐예요? 네가 대답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뭐예요? 그 말이 맞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생명인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네가 생명을 받으면 그러면 산다 이거지.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여기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조금 좀 번역이 조금 부족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뭐요 나타내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당신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있고 이웃 불쌍한 이웃도 많이 돕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린 자꾸 이거를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이웃법사가 진짜 그럼 이웃 사랑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도대체? 이렇게 묻는 걸로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다 이거죠. 이렇게 묻는 이유는 당신은 저를 잘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 참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해야 구원해 준다고 하니까
내 주위에 내 도움 안 받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웃이 있다면은 그게 누구요?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한번 얘기해 줘 보시오. 내가 당신이 얘기하자 말자 아, 그 이웃 내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준비를 하고 가는 날이야. 아시겠어요? 응. 그렇죠. 내 이웃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의 결론이 이웃이 누구냐, 그럼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너는 하나님도 안 사랑하고 네 이웃도 뭐요? 안 사랑한다. 이렇게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 율법사가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그 이웃이 네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바로 선한 뭐요? 사마리아인이다 이 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해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뭐 불쌍해요? 돈이 필요해요? 아니잖아. 그러면 지금 이 율법사는 자기가 돈이 있어. 자기 돈 가지고 어떻게 해?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웃이, 이 율법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율법사에게 말해주기 위하여 너의 이웃은 제사장도 아니다. 레위인도 아니다. 사실 지금 이 율법사가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요? 제사장, 레위인들이야. 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다 짝짝꿍이야 자기들끼리. 걔네들이 네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아니다.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너의 이웃인데 그 당시에 유대에서는 유대인들 간에는 사마리아인 그러면 지가 선해 봐야 별 볼 일 뭐요? 없다는 존재들이 사마리아인들이다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별 볼 지금 현재 별 볼 일 없는 사마리아인으로 등장해 있는 분이 누구예요? 그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지금 너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온 나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나를 모르면서 네가 어떻게 구원 얘기를 하느냐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나도 모르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걸 보면 너는 완전히 속았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사단에게.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강도는 누구요? 아니지, 사단이요. 강도는 사단이고 지금 강도 만나가지고 완전히 죽게 된 사람은 누구요? 율법사야. 율법사가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그번 돈도 다 뺏기고 완전히 파산 상태다. 거의 죽게 됐다. 생명이 지금 뭐예요?
오락가락한다. 그게 누구다라는 얘기입니까? 너다라는 얘기야. 너 지금 네가 가르치고 유명한 선생님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은 너 지금 생명도 없고 너 죽었어. 너 지금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 지금.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네가 진짜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분이 바로 난데 너는 나도 모르면서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냐고 묻고 있으니 너 강도 만났다 이거지. 너 형편은 다 죽어간다 이거야. 영적으로. 그러니까 이 율법사는 영적으로 죽어서 안 죽었어? 예. 아, 이것은 이렇게 지켜야 되고 저건 저렇게 지켜야 되고 이거를 착실히 다 철저히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쳤거든. 그거는 사단한테 사정없이 뭐요? 얻어맞아서 다 죽어가는 현상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교인들에게 강도짓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어요? 불쌍한 교인들을 착해야 구원받고 말이야. 이제 이거의 반대가 또 있습니다. 이거의 반대. 이게 또 다른 강도가 있어. 또 다른 강도는 뭐입니까? 이 강도에 반발한 강도가 있어. 아시겠어요? 이 강도는 어떤 강도냐면은 사단은 여러 가지 형태의 강도로 나타납니다. 아시겠어요? 이 강도는 어떤 강도냐? 당신 예수 믿었지? 그런 구원이야? 이런 강도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구원 이미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해. 아무 뭐 상관없어. 이런 강도가 또 있어. 아시겠어요? 여기에 속은 이런 강도에 속은 이 강도 만난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뭐 율법이라는 것은 상관이 뭐요? 없고 뭐 뉴스타트가 무슨 상관이냐? 뭐 구원 받았는데 뭘 뭐 이런 거를 구원파라 그럽니다. 아시겠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요? 기뻐하기만 하면 끝이다 이거지. 그리고 뭐 구질구질하게 그 율법사 로부터 너무 뭐요? 율법사가 우로 치우쳤다면 이런 강도는 좌로 치우쳐가지고 이 중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지키도록 돼 있는데 구원 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은 그건 잘못 지키는 거고 이런 분이 이런 율법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뭐예요? 즐거운 사람이 되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강도가 우편에 있는 강도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강도는 뭐예요? 십자가 믿었지? 법 지킬 필요 없다. 좌로 우로 치우치고 그 다음 뭐예요? 좌로 치우친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이 좌로 치우친 사람들은 이 진리의 길 가운데 진리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게? 우로 치우친 사람들이라고 오해를 하게 돼 있어. 아시겠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기름을 먹지 말라, 뭐를 먹지 말라, 성경 율법이 다 있거든. 아, 이거 먹으면 구원 못 받는 모양이다. 구원을 받으려면 뭐요? 이거 안 먹어야 되는 모양이다. 와, 이거 안 먹어야지. 먹고 싶어도 참아야지, 그러면. 그것이 우야. 아시겠어요? 자는 뭐예요? 야야야야, 구원 딱 받았는데 이제 뭐예요? 먹어! 먹어! 여러분, 이 치우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속아 있는 거죠. 얼마나 속았냐? 이 사람이 속아 있는 만큼 이 사람들도 뭐예요? 속아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 먹지 말라, 뭐 먹지 말라 하는 거를 예수님을 알고, 아, 이분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를 알고 그 율법을 보면 뭐예요? 우리를 이제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야, 이거는 몸에 해롭다. 이걸 먹지 말라. 그럼 뭐예요? 아이고, 안 먹죠. 구원 받으려고 안 먹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거를 알아야 돼. 네, 네. 구원을 받기 위하여 이거 안 먹고 그러는데 구원 받자. 그러면 이건 우고, 이 우가 안 되기 위해서 자가 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거를 깨달아요. 네. 이거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였습니다. 아시겠어요? 우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 당시에도 좌가 있었어요. 아시겠어요? 좌가 있어가지고, 아, 지킬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좌도 아니고 뭐요? 우도 아닌 너 등 뒤에서 들리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이리로 가라 하는 대로 가라. 그리고 절대로 차로 치우치지 말고 우로 치우치지도 말라.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래서 보시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째, 로마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여기 보시면은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뭐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다 하실 분은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할례냐 무할례냐가 상관이 뭐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요?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다. 그래 놓고서는 그런 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뭐요? 폐하느뇨. 이제 율법을 다시 보자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는 율법으로 보지 말고 이제 율법 속에 누가 나타나 있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나타나 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율법을 지키지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율법 안에 있는 예수님 이제 안 만나도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이 뭐예요? 그 율법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율법 아니야. 예수님을 만나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을 다시 펴보면 그 안에 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구나.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없는 일이라.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해요? 굳게 세우는 일이라. 아, 이래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뭐예요? 유익한 것이구나.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단은 교묘히 이것을 못하도록 치우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처럼 우파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뭐요? 그다음에 극좌파를 만들어 가지고 예. 순진한 백성들이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를 뭐요? 이렇게 만들어 놓다.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조용해. 하하. 여기도 맞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맞는 부분이 있어. 왜? 예수의 보혈로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맞지? 이게 틀린 부분은 뭐냐? 그러므로 율법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여기서는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가 아니고 율법을 뭐예요? 지켜야 하고. 그런데 여기서도 맞는 부분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부분은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맞는 부분과 여기서 맞는 부분을 뭐예요? 맞는 것만 딱 떼와서 중간에 딱 쓰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뭔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자 다시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5장.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 말 무슨 말이야? 이때까지 제가 드린 말씀이야,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리고 다시는 뭐예요? 종의 멍에를. 이게 무슨 소리요? 그렇지. 너희들을, 너희들 우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선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 그래서 율법의 노예가 되어 있었는데, 내가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 율법으로, 그런 율법으로부터는 뭐예요? 자유하라. 이제 율법의 노예가 될 필요는 뭐예요? 없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말인데 이 말을 무슨 말로 알고 있어요? 이 좌파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자유야, 자유. 율법 필요 뭐요? 없어. 이렇게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그 율법 안에 누가 있는데? 예수님이 있는데. 그러니까 막 종로를 타던 때가 막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이제는 막 구원 받았으니까 율법하고는 막 나하고는 굿바이다. 이렇게 가르치면 인기가 있겠어 없겠어? 인기 있습니다. 인기 있고 처음에는 아주 기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쁘게 고기 먹습니다. 기쁘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먹어. 와, 하나님 막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삼겹살도 먹어도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네. 이런 식의 감사요. 보세요. 그런 식의 감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기쁘지 말라. 여기 보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게 뭐냐고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중간을 진리를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사람들이 헷갈려. 그러면 할례를 해야 구원받는 말이냐? 할례를 뭐요? 안 해도 된다는 말이야. 이 사람들은 자꾸 좌우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좌냐 뭐요? 우냐? 이 중간을 선택하시기를 원치 않는. 아까 제사 얘기 나왔죠. 그렇죠?
제사 얘기했습니까? 아까 어느 분이 이제 초신자인데 집에 제사가 많다 이거지. 집에 제사가. 그러면 예수 믿으면 제사 지내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제사 지내는 거는 조상들의 혼을 귀신을 부른다. 그 귀신에게 지내는 거는 더 이상 지내지 뭐요? 마라. 그래서 제사 지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맞는 말입니까? 안 맞는 말입니까? 그 맞는 말이요. 그 맞는 말입니다. 네. 그런 제사는 지내지 말아야 된다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꾸만 자냐, 우냐, 흑이냐, 백이냐. 이거를 원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우에, 지금 요새도 교회 가면 이우 많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 하, 불쌍하다. 또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 지금 뭐 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없는 거야, 그 가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예수 믿으면 제사 지내지 마시오. 여기서 뭐라 그러게? 지내도 돼. 구원 받았는데, 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어? 그런 답들이 성경에 다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어? 성경은 절대로 흑백 논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흑백 논리로 가르쳐 준다면은 성경은 무슨 책이요? 율법주의 책이지, 우책이지. 성경은 절대 우책도 아니고 뭐예요? 좌책도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이 다 그대로 있고 예수님이 1.1획도 변할 수 뭐예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건 이 중간 여기.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율법 배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율법을 더욱더 굳게 뭐예요? 율법을 더욱더 확실하게 지킬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지켜야지라. 이런 것은 율법 지키는 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었으나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 율법 속에 있는 나를 죽이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인다는 말은 율법 속에 있는 예수를 죽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구체적으로 하면은 나는 예수고 너희들이 받은 율법 속에 나가 있는데 나를 없애버리고 무서운 하나님을 율법 속에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죽는 거지. 예수는 철저히 그 율법 속에 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다고. 여러분, 율법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은 예수를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성경대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우의 율법을 버리려면 어느 사람들의 율법을 버려야 돼? 이 사람들이 지키는 율법은 가치가 없어. 그 속에는 뭐가 없으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런 율법은 갖다 버리고 새로운 율법. 같은 율법이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 예수가 있나? 그러면 율법을 더욱더 굳게 뭐요? 세우게 된다 이 말입니다. 율법 속에 예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예수가 없으면 율법이 율법이면 그거 다 갖다 버려야 돼.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래서 제가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이 사람은 아람이란 나라는 지금 현재 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철천지 원수가 아직도 원수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철천지 원수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항상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집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착살하고 가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 가지고 노예로 삼고 그 당시 이스라엘은 힘이 없어 가지고 맨날 당하고 산다고. 근데 한 번은 사람들을 잡아 가고 집을 불태우고 가는 길에 아주 똑똑하게 보이는 서윤이 같은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기집아이 아주 똑똑하고 착하고 또릿또릿해서 잡아가. 그래서 이제 미세스 나만의 뭐예요? 심부름꾼이 대결한다. 그렇죠? 근데 미세스 나만이 하루는 걱정을 하면서 그래서 이 아이가 물었어. 왜 그러십니까, 사모님? 그러니까 우리 남편 나만 장군이 지금 문둥병이 점점 악화돼서 큰일이다. 내가 정말 걱정이다. 아. 그러니까 이 계집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모님, 우리 하나님을 잘 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잘 아는 선지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가시면 장군님 문둥병 깨끗이 낫게 해주실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켜지고 그래서 T세포가 강해지면은 T세포가 문둥병균을 다 죽이는 물질을 생산합니다. 걔가 뉴스타트 강의를 자주 들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니 너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니? 미세스 나만이 아니 니네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고쳐준다고? 미세스 나만 생각하니까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라. 니네 하나님이 제일 죽이려고 미워하는 놈이 누군데? 우리 남편. 그래서 미세스 나만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우리 남편이 문둥병에 걸린 이유가 하도 우리 남편이 니네 나라에 나쁜 짓을 해가지고 니네 하나님이 벌 줘서 문둥병이 걸린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너는 보통 이스라엘 사람하고 다르다. 사모님,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우리 하나님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원수도 뭐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그 아이의 눈에서 빛이 바짝바짝바짝바짝 나고 아무리 아이가 하는 말이지만은 뭐예요? 이게 진심으로 사랑으로 하는 것을 이 사모님이 깨달은 거야.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고 왔길래 여보, 제가 여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문둥병을 주는 분이 아니래. 이스라엘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래. 누구까지도? 당신 같은 원수까지도. 나만이 그러니까 쟤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뭐예요? 뭐가 달라? 어린 아이를 포로로 잡아왔으니 맨날 찔찔 울고 있을 텐데 얘는 뭐예요? 생글생글 하면서 시킨 말도 잘 듣고 즐겁고 뭔가 달라요 안 달라요? 그 어린아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나만도 이미 봤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일 거야. 왜? 제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일 거야. 그래서 사모님이 또 물어봤어. 얘, 너 포로로 여기 잡혀왔잖아. 하나님이 벌 준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뭐 착하면 상 주고 뭐 나쁜 벌 주고 그래서 이런 데 잡혀오게 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저를 이 집에 보내신 거예요. 이 맥락이 짝이 없어.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벌써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미세스 나만과 미스터 나만은 그 소녀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뭐요?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영을 본 겁니다. 예. 그래서 나만 장군이 저 아이를 믿을 수 있다. 저 아이의 아이 말대로 내가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면 엘리사도 그런 분일 것이다. 가자. 이래서 간 거요. 가서 이제 너무 얘기가 길어지니까 조금 줄입시다. 그래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쫙 났어. 야, 하나님은 나같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많이 죽이고 그런 사람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도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고 이스라엘 백성이 됐으니까 나는 그래서 종들 보고 그럽니다. 이 이스라엘의 흙을 좀 가지고 가자. 가만히 담아서 나는 우리 집에 갖다 놓겠다.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 나라는 이스라엘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시리아에 살겠지만은 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내 나라는 뭐요? 이스라엘이다. 그것을 엘리사가 옆에 서서 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라고. 그런데 가려고 하다가 나만이 엘리사 선지자한테 한 가지 깨름칙한 게 있습니다. 나만이 이제 초신자요. 깨름칙한 게 있습니다. 그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리 왕이 임금님이 저를 가장 신뢰합니다. 그래서 우리 왕이 이 아람의 우상에게 맨날 기도를 하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때 제가 부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왕이 절을 할 때 저도 같이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자, 이보세요. 그 말이 참 재밌어. 옛날에는 같이 절했는데 이제는 뭐요? 절하는 게 아니라 구부러진다는 거죠. 이거 좀 깨름직합니다. 엘리사 뭐라 그래요? 하나님 다 안다. 걱정 말고 가라. 아시겠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박사님 그럼 제사 지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저는 무슨 얘기를 했어? 진리를 얘기했는데 이거를 듣는 사람은 그래도 우냐 자냐 우냐 자냐는 다 틀렸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걸 하셔야 돼.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만 해주면 돼요? 진리. 그래서 각자가 각자의 처지에서 하나님과 얼마만큼 연결이 되어 있느냐.
그것이 문제지. 지내느냐 안 지내느냐. 뭐 절대로 지내면 안 된다. 또 뭐요? 지내라 하면 지내도 좋다.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는 안 되는 얘기야. 아시겠어요? 지금 그런 기독교가, 이 좌의 기독교가 아주 인기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런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보면 뭐예요? 불쌍한 기지. 우리를 무엇으로 보니까? 우로 보니까. 이 중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중. 이 중을 모르면 다 우로 보이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면 다 우로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직 구원받은 줄도 뭐예요? 모른다 이렇게 나오고.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 있어요? 좌에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은 여기서 보면 또 뭐라 그래? 좌라 그래요 또. 절대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지를 뭐요? 않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또 위에서는 좌라 그러고 좌에서는 뭐요? 우라고. 그 입장이 누구의 입장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입장이고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예. 위에서는 보면은 뭐라 그러냐 하면은 사도 바울을 보고 저 바울은 저기 헷가닥 해가지고 어? 할래고 뭐고 전혀 할 필요가 뭐요? 없다라고 가르친다. 그리고 모세 율법을 뭐요? 배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한 오해가 저 사도 우로부터 당한 공격이 뭐요? 저 사도 바울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얘기한다.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다 이거죠. 나도 이때까지 우로서 율법을 지켜왔으나 이제는 율법이 폐한 것이 아니고 나는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뭐요? 아니다. 자유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란 말이 뭐냐면 자냐 우냐 자냐 우냐 이래가지고 어지럽게 하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바울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할례 안 받아도 된다더라. 또 유대인들이 뭐요? 아니야 율법 보면 받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을 뭐로 보는 거요? 좌로 보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어지러워 헷갈리면은 뭐요? 막 잘라버리라 가지고.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지 뭐요? 안 지켜도 되는지 뭐 그거 따질 거 없잖냐. 얼마나 답답해서 뭐 이런 소리를 다하니까 바울이. 아시겠어요? 이게 좌우의 충돌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와. 왜? 이 중을 이해를 뭐요? 하지 못하겠으면 막 그럼 자르지 그래. 자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 때문에 너 그 육체 그렇죠? 네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할 그런 기회로 삼지 뭐요?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받았으니까 고기 땡기건데 언제든지 먹고 그런 핑계로 삼지를 말아달라는 거죠. 뭘 지켜야 되나? 그 어떤 사람은 안식일 지키라고 맨날이 안식일인데 뭐 매일이 뭐 이러고 나오네. 아시겠어요? 어. 아주 이상하게 그 자기가 안식일 안 지키는 것을 뭐요? 매일이 안식일이다 막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는 거죠. 안식일은 우리가 특별히 구별해서 뭐요? 그 속에 하나님이 생명을 복을 주신 날이니 다른 날하고 다르다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다. 그거를 우리가 안식일 지켜만 복을 구원을 받아 그러면 그런 안식일은 버려야 돼.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기를 내가 받아들여야지. 그렇잖아요. 이런 죽은 걸 모른다 해야지. 자, 그래서 저는 안식일 교인이 돼가지고 좌로부터는 우라고 공격을 받고 또 안식일 교회 안에 또 우가 많아 또. 그럼 저를 보고 그 우들은 나보고 뭐라 그래요? 좌라고 그러는 거야. 죽을 지경이지 그렇죠? 그래서 진리의 길은 이렇게 길이 좁고 험합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이 없어. 좌 많습니다. 뭐 다 좌로 모여 요새. 그래서 좌로 많이 몰리면 몰릴수록 또 우로 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좌를 가만 관찰해보니 저 수능털이거든. 저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절로 가면 안 되고 이제는 뭐예요? 철저히 우로 가자. 이래서 사단은 좌로 우로 사람들을 막 몰아붙이고 중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상황에 지금 이 사회가 빠져 있습니다. 이 종교계가 빠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누가복음으로 다시 이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인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고 다 가서 이제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놓고 이제 율법사한테 묻습니다. 네 의견에는 네가 지금 이웃이 누구냐고 물었지? 네 의견에는 내 이웃을 얘기해. 이웃을 한번 찾아봐라. 누구 중에?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인, 사마리아인 누가 네 이웃이냐? 네가 네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 선한 사마리아인 때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말은 네가 네 몸처럼 사랑해야 될 그것은 바로 나다 이 말입니다. 네 앞에 서 있는 바로 내가 보니 너는 영적으로 뭐예요? 강도 만났다. 지금 내가 너를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구원을 해주고 싶으니 나를 한번 사랑해봐라. 그러면 구원을 뭐예요? 얻는다 이거지. 그렇잖아요. 그 얘기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이웃이냐? 사실 누가 너의 이웃이냐라고 물어야 되는데 뭐라고 물어요? 강도에 만난 자. 그러니까 너는 강도 만난 자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너는 모른다 지금. 네가 강도 만난 줄도 모르고 지금 네가 어느 사람을 사랑해야 구원을 받느냐라고 묻고 있다. 완전히 동문 뭐요? 서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려면 그 누구요?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의 이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네가 그 이웃을 뭐요? 사랑해라. 그 선한 사마리아 이웃. 그건 누구를 사랑하는 말입니까? 예수님 사랑. 그러면 살리라. 이런 멋있는 얘기죠. 째째한 착한 일 많이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니까 도와주고 싶고, 저는 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 가지고 막 이렇게 돈 안 내면 그렇게 해줄 생각이 없었어. 사실 환자가 오면 환자가 돈을 날 벌게 해주니까 뭐요, 억지로 이제 설명도 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죽겠어. 아시겠어요? 저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그럼 제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지금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는데 이 얘기를 그냥 착해야만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야만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착해야만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 구원 못 받고 누구만 구원받다 사마리아만 구원받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면, 제가 한번 우리 최 사무장하고 저 시골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이 얘기를 해줬어요. 박사님, 우와! 그러면 우와!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더 기뻐집니다. 예, 더 기쁘죠. 예. 하나님은 구원 받았으니 아무거나 먹어도 좋다. 율법 같은 건 지킬 필요 없다. 그게 기뻐요? 그 기쁨은 참 기쁨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 기쁨은 결코 내 육체의 기쁨이지. 예. 영적 기쁨은 뭐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걸 가지고 기쁘다고 그렇게 샜으면 자기 자신도 속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진리는 위대한 진리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진리로, 진리의 영이 여러분께 임하셔서 정말 진리의 영으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의 영이 안 오면은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해야 되잖아. 저는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초신자 시대가 있었잖아요. 아직도 기분은 초신자 기분이야.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저보고, 이상구, 너 이제 나를 알았으니 너 전도해야 돼. 전도 안 해가지고 네가 전도 안 했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려.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와, 겁나대요. 그래, 전도를 죽으나 사나 뭐요? 해야지. 어제 결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전 비행기, 그때도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녔어요. 비행기 미국 안에서 비행기 왔다가 전부 미국 사람들 아니야. 그러면 이제 비행기 안에서 타면 이제 옆에 사람한테 전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이 사람이 막 자꾸 창만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전도 안 하면 뭐요? 그 피 사람의 피를 내 손에서 찬다. 내가 피곤해도 쉴 수가 없어. 그러다가 화장실 딱 갔다 오니까 이 사람이 자는 거야. 딱. 전도할 틈이 없는 거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긴 했어요. 그래도. 수고를 하고 전도를 많이 했는데, 전도하는 의도가 그 뭐요?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거로부터는 해방해, 자유해야 돼. 아시겠어요?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면 그 자유가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한다. 그거를 자유라고요? 천만의 말씀. 예. 그거를 기쁘다고요? 천만의 말씀. 예. 이 좌의 속에 기쁨은 가짜, 사단이 주는 가짜 기쁨이요. 거짓 기쁨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한 분은 저기 아칸소 그 빌 클린턴 동네를 갔어. 알칸소라는 간에 가서 아이고, 비행장에서 공항에서 얼마나 멀리 가는지 거기서 막 교회가 별로 돈도 없는데 한번 외부 강사를 초청했다고 본전을 뺄라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쉴 틈을 주지 않는 거야. 막 계속 그래가지고 막 안식일날 막 아침 9시부터 막 2시간 강의하고 점심 먹고 막 곧 또 시작해가지고 막 1시 반부터 막 이래가지고 오후 6시까지 저녁 식사 시간까지 강의를 막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막 진이 모여 푹 빠지더라고. 그 막 피곤해서 죽겠어. 그 이제 저녁도 못 먹고 차 안에서 뭐 싸가지고 공항으로 가야 돼 지금. 차 안에서 뭐 적당히 그냥 먹고 공항에 가니까 막 피곤해 죽겠어. 그 제가 이제 게이트로 간 거요. 게이트 와서 이제 탑승 시작할 때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기다리고 있게? 오늘은 천도 안 했으면 좋겠다. 오늘 좀 제발 전도 안 했으면 좋겠다. 전도 안 하려면 옆에 사람이 안 앉아야 돼. 그 제가 그때는 뭐든지 기도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옆에 아무도 안 앉게. 아, 기도를, 이게 무슨 기도인지 모르겠어. 이거 이렇게 기도해야 돼, 해도 뭐요? 되는 건지, 뭐, 이게 모르겠어. 이거 기도하다가 중단해버렸다고. 이야, 하나님이 과연 옆에 누가, 옛날에는요, 제가 어떻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 옆에 꼭 빈자리를 남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충성한 사람이요, 내가. 근데 오늘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맨날 옆에 누굴 앉히라 그러다 오늘 앉히지 말라고 기도하는 게 이게 뭐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제가 중단하고 헷갈렸어.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이 어떻게 나오냐? 전도 안 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한테 뭐요? 화내고 벌 주는 하나님으로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그걸 깨달았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가 오늘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당신을 무서워하고 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 오늘을 내가 솔직히 내가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오늘은 아무도 안 한 게 솔직히 그 이때까지는 내가 솔직하지 뭐요? 안 한다는 거죠. 솔직히. 그래서 비행기를 탔더니
예. 하여튼 아무도 안 앉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 잘 쉬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자고 내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종종 이런 일이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점점 알아가니까 이제는 전도해야 된다는 의무감은 없고 그저 얘기만 나오면 뭐예요? 이 하나님 얼마나 좋은 얘기가 하고 싶어서 죽겠어. 그 얘기하는 것이 제일 재밌고 그 얘기하고 시간 보내는 것이 제일 의미 있고 시간도 잘 가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자유하는 거구나. 그러나 전도는 더 잘 돼. 즉 하나님의 품성을 잘 알고 나면 율법을 지켜도 이제는 율법 지키는 것이 뭐요? 더 재밌어, 즐거워. 이렇게 돼야지 그것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거지. 율법을 팽개치는 게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뭐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이 중을 발견한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하면은 좌 아니면 뭐요? 우요. 그래서 이 좌인 사람이나 우인 사람이나 이 다 뭐예요? 진정한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 아시겠어요? 그래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정말 진리의 길로 가고 싶습니다. 이제 옛날에 율법을 지키던 거는 이제는 때려치고 이제 새롭게 율법 속에 있는 나를 뭐요? 발견하면서 이 율법이 너에게 정말 좋은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야고보가 그걸 발견했어요. 아, 옛날에는 율법이 나를 구속을 하더니 그렇죠? 옛날에는 율법이 나를 구속을 해서 나를 자유를 없이 하더니 이제는 뭐예요? 소콘이 자유케 하는 율법. 예? 아, 1장. 어. 난 5장인 줄 알았지. 자. 나를 사람들을 뭐요?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은 율법인데 옛날에는 이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뭐요? 야, 큰일 났네.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 구원 받으려면 이런 것은 자유케 하는 율법이 아니고 나를 뭐 하는 율법? 구속하는 율법. 이제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리고 율법 속에 있는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 율법이 나를 뭐요?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자유케 하는 율법. 또 다른 곳에 있는데
자유케 하는 율법 한번 다시 한번 쳐봐. 또 다른 1장 말고 다른 데 있을지도 몰라. 라고 보세요. 뭐 하나도 없어. 아니야. 그냥 자유라고만 쳐봐. 아, 여기 있어. 2장에 있구나. 2장에 있구나. 너희는 뭐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하지 마. 이 야고보는 율법을 어떤 율법으로 보여? 자유를 주는 율법으로 봅니다. 아시겠어? 구속을 주는 율법은 그거는 십자가로서 배웠고 십자가를 다시 쳐다보니까 그 율법이 우리를 뭐요? 자유케 하는 율법이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느냐 안 지내도 되느냐는 각자가 그 성경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처지에서 기도하고 결정할 일이지 좌나 우냐로.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좌냐 우냐로 접근을 하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꼭 내가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그게 기쁨이냐? 결국은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좁고 협착한 길 많은 사람들이 별로 찾아오지 않는 그 길 생명의 길을 꼭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우리들은 그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도 우리를 부담을 주고 우리를 구속하는 얘기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들도 꼭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돼야 돼 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는 듯이 그렇게 느껴왔었습니다. 이제 그 깊은 진리의 뜻을 알고 보니 우리의 마음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라면 주님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를 아는 것은 사랑하게 되는 것이다. 왜? 그분의 품성은 우리들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올바로 알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때까지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사마리안 얘기도 잘못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 정말 이렇게 이런 율법사까지도 이렇게 친절하게 자세히 알려주시는 그리고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모습을 보고 우리 다 감동합니다.
당신을 확실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명을 얻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